그러면 김포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사시던 곳은 어디예요? 인천 부평에서 오래 살았어요. 인천 부평에서 오래 살다가 부평이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공기가 안 좋다는 게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났어요. 공기가 안 좋다고. 그래서 시골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전원도시, 예, 공기 좋은 데 가서 조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예 시골로 강원도로 갈까 하다가 강원도 가면 너무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외곽인 공기 좋은 곧 김포로 갈까 일산으로 갈까 강서구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김포가 공기가 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. 야산들이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. 일산에 가서 김포를 건너보고 김포에서 일산을 건너보고 이렇게 봤거든요. 바라봤거든. 제가 김포로 오길 때한 100번은 왔던 것 같아요. 김포를. 여기를 둘러보시려고요. 그리고 이게 김포가 산도 많은 것 같은데 항공소음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게 너무 많이 다니는 네. 거야.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집값은 제일 쌌어요.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좀 주거 환경이 제가 또 넓은 집을 원하는데 아이도 셋이다 보니 집은 좀 넓은 데 살고 싶어서 같은 가격이면 좀 넓은 데를 넓은 살 수가 데로 있겠다라고 김포가 집값이 제일 쌌어. 싼 대신에 문제는 항공기가 그때만 해도 뭐 비행기가 막 5분, 10분 안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. 특히 우리 현대 프라임하고 신동아 이쪽은 항공기 바로 맞아요. 소음 피해 지역이라 해서 여기 와서 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. 그때는 신동아가 먼저 입주해 있어갖고 이 지역 주민들한테 늘 물어봤어. 어떠냐고. 근데 그분들 늘 하는 얘기가 그런가. 한 달만 살면 저 비행기 소리가 안 들립니다. 별 신경이 안 쓰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저희 왔을 때는 인구가 1만 명 됐을까? 근데 그죠? 지금은 현재 6만 2,500명 정도 돼요. 네네. 엄청나게 늘은 거죠.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자이 아파트도 없었고 하나도 없으셨던 거잖아요. 처음에 입주하셨을 때는 그렇죠. 그 원래 거기가 그럼 논이었어요? 산이었어요? 자이 아파트는 약간 원래는 논이었었는데 네. 논 다음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, 아, 그러니까 공장 그쪽에요. 여기가 대부분이 논이었었는데 아파트 부지 들어오기 전에는 간의 공장들, 뭐큰 공장은 아니래도 그런 공장으로 바뀌었어 형 용도가. 처음엔 여기 원주민만 살았거든. 원주민만 살다가 도시에서 이 공장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로 밀려드는 거예요. 그나마 공장은 아, 싸니. 그래서 도농 복합 그러니까 도시라고. 논을 매립을 해서 공장으로 하고 있다가 이 공장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 부지로 매각이 돼서 그런 형식으로 됐던. 그다음에 이제 야산도 끼어 있었고 야산들. 중간에. 야산 뭐 논, 밭 이렇게 끼어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 공장도 끼어 있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돼 있던 거지. 그럼 통장을 하시면서 얻으신 것들 일단 뭐가 통장을 있을까요? 하면서 얻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현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해결되는 그런 보람. 나의 힘도 좀 많이 보탬이 됐다. 스스로 평가를 많이 하는 거죠. 많이 그래도 통장단 하면서 뭐 파출소도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지금 건립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야? 항공 소음 피해 보상도 좀 받았고, 뭐 예를 들어 저기 도축장도 좀 없어졌고, 뭐 저가 다100% 했다 할 수는 없지만 나의 힘도 일조는 했다라고. 기분이 그런 일들이 딱 이루어질 때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? 되게 좋아요. 그거는 그 경험해 온 사람들만 약간 마약성 같은 이런 엔돌핀이랄까 뭐 그런 게 아,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. 계속하고 이런 거지. 이거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 해. 돈 그럴 주고 것 하라 그래도 같아요. 못 해요, 이거는. 체질이 맞아야지 한다고 할수 있을까? 재밌어요. 그냥 만나서 문제점들을 서로 해결하고 방안을 찾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.
선생님께서 아까 방재단도 활동하셨고 자율방범대 순찰도 하셨다는데 이 자율방범대 순찰은 한 달에 몇번 하는 저희는 수요조로 돼 있어요. 저는 거예요? 월요일조, 월요일조, 화요일조, 화요일조 해가지고 우리 이게 자율방재단이 한 30명이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조를 짜놨지. 몇 조, 몇 조, 몇 조. 누구는 월요일은 누구, 화요일은 뭐. 그래서 저는 수요조에 택해서 수요일마다 거의 돌아요. 저는. 수요일이요? 정해진 구역이 있나요? 풍호동 일대를 도는 거예요. 제가 진짜 꿈이 있다면 이 풍호동에다가 다목적 체육관을 지금 꼭 건립을 해서 이 주민자치를 진짜 한 100평 정도 해서 그런 부서를 좀다 만들어 갖고 풍무동만큼은 정말 제가 확실하게 그러한 가정들 뭐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또 그런 것들을 좀다 같이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풍무동을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을 갖고 있죠.